쌀과 라면, 고추장과 된장까지 먹거리를 살뜰하게 챙깁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인회가 준비한 물품인데요. 지난 2020년 7월 처음 시작한 함께 라면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사는 많은 다문화 가족 중에 아빠들이 한국으로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남아있는 애들하고 현지 부인하고 또 혼자 사시는 독거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분들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앙코르와트로 알려진 도시라 동포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며 많은 동포 가정은 생계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 경제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거나 거주 비용이 저렴한 교외로 이주한 동포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을 다 접어두고 돈 한 푼이라 아끼려고 시골로 이사 왔는데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다가 뭐 시내 들어갈 형편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렵네요.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포들을 위해 한인회가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 후원자뿐 아니라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도움을 줘 올해 벌써 12번째 나눔 캠페인을 펼치며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동포들을 위해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해외 나와 계신 분들 외롭지 않게 보내자고 화장지와 떡 준비해서 나눔 행사를 가지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폐쇄적인 생활 속에서 한인회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민들을 단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뜻깊고 기쁘고요. 지난 연말에는 동포 가정 300여 곳에 나눔을 펼쳤는데요. 올해도 독거노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포,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구호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한인회까지 오기 어려운 상황의 동포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마음을 전합니다. 한인회가 하는 목적은 그냥 교민들의 화합과 연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외진데 또 독거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찾아가서라도 돕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인회는 어떤 뭐 특정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다음에 법정단체도 아니고 교민들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푸놈펜에서는 최근 70대 한인 동포가 고독사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한식을 구하기 힘든 교외에 사는 동포들이나 독거 노인에게는 사실 쌀과 라면보다도 직접 찾아주는 작은 관심이 가장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너무 어려웠고 그전에야 일을 하던 게 잘 되고 했는데 또 우리 대사관 형님께서 또 와주시고 이제 고독사를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한인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고. 타국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에게는 더 길고 어둡기만 한 코로나 팬데믹.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길 바랍니다. 액자 속 그림과 항아리, 옷까지 모두 한지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로마 까를로 빌로티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는 한지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작가 15명과 이탈리아 작가 33명이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Permette di vedere una
una tecnica che per noi è abbastanza, ecco, anche molto lontana considerata in Oriente. È bello anche vedere i vari utilizzi che se ne possono fare e come strumento artistico è insomma molto interessante, fa piacere conoscere questa parte della Corea. Si parla di una cultura diversa, che è appunto la cultura coreana, che è molto diversa da noi, e questa sensibilità per l'uso della carta, di un materiale che non è inquinante.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담긴 영상 역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끕니다.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 고유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인 한지는 아직 생소한데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쳐 고유의 질감은 살리면서도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새롭게 재탄생됐습니다. 낯선 소재인 한지를 한국과 이탈리아의 작가들이 함께 아름답게 표현해냈고, 특히 전혀 종이로 만든 것 같지 않은 항아리나 한국 전통 의상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한지가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오래 소개될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고서와 미술 복원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한지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임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본연의 고유함을 잃지 않는 특징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문화재 복원 용지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Appunto questo materiale che irrompe nella ricerca del contemporaneo ha un'altra versante che è la particolarità del fatto che la carta Hanji è la carta più importante, più adeguata per il restauro della carta. Ha una particolarità da un punto di vista conformativo che lo rende completamente naturale, quindi lo immunizza da eventuali attacchi biologici, per questo viene utilizzata nel restauro della carta, soprattutto sui libri più antichi e più importanti, e quindi abbiamo unito questa già affermata capacità della carta Hanji a un settore più sperimentale che è quello della ricerca sull'arte contemporanea. Hanji 전시 반응은 예상보다 뜨겁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동안 4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애초 2월까지 예정됐던 전시 일정이 5월 말까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Speriamo che sia ci sia un continuo incontro e scambio tra queste due culture, quella occidentale e quella orientale, che penso che sia forse poi il potere dell'arte in un certo senso, no? Che ci sia questo scambio culturale. 한국의 전통과 이탈리아 예술이 만난 한지 전시. 고유의 전통 한지가 더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접어. 함경도 출신 할머니와 함께 이북식 만두를 빚습니다. 평소 요리와는 거리가 먼 이민 3세 제클린 리씨. 요즘은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집에서는 엄마하고 할머니가 밥 챙겨줬어요. 요리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이사하니까요. 할머니가 요리하는 거 보니까 좀 더 궁금하고 I wanted to do it too.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관련 일을 해온 제클리 씨. 코로나 시기에 일을 쉬면서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부모댁에 와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랑 시간 좀 더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Like 할아버지가 뭐
옛날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할머니도 옛날 얘기하고 like 요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띈 것은 바로 한식. 끼니마다 8개에서 10개의 반찬을 만들던 할머니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 건데요. 할머니는 손녀 제클린 씨에게 요리법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신통해요. 잘해요. 앞으로 이렇게 볼 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 김치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맛있는 배추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입니다. 배추가 진짜 좋아. 저기 뭐야, 이파리 좀 파랗고 같아요. 제클린 씨는 할머니가 전수한 전통 조리법에 3세대 동포인 본인만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김치 사이즈 좀 더 작게 했어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국인에게 익숙한 포기 김치가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친숙한 포크로도 먹기 좋은 이른바 맛김치를 목표로 한 건데요. 채식주의자인 자신을 위해서 비건 김치까지 개발해냈습니다. 할머니 김치는 뭐 fish sauce 하고 shrimp paste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선 or fish taste 있어요. 근데 저는 다시마하고 시타케 마슘 국 만들어요. 그걸로 fish sauce replace 해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고요. 액젓과 젓갈을 넣지 않고 양념부터 모두 스스로 만든 김치. 이렇게 탄생한 제클린 씨의 비건 김치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관심 있는 이들에게 판매까지 할 정도가 됐습니다. 김치가 그만큼 popularity가 되는 거 좋은데요. 저는 김치가 그냥 health food item만 생각 아니에요. Like I think kimchi is like Korean history and Korean culture. 그래서 그거를 위로 I want to share that too. 할머니와 함께 살며 시작한 요리로 이제는 한식 문화를 주변에 소개하기 시작한 제클린 씨. 한식을 넘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한국 문화를 현지 사회에 알릴 야무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고 서울빈 한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트리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